자, 그러면 오늘 또 증시 개장 상황 정리해 주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 저희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계속. 일론 머스크 나왔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모시라고. 일론 머스크 여기 데려다 노래. 아유, 왔다가 뭐 대마초 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 부담은 못하니까요. 직장 탓에 나갑니다. 대마초 피면. 네, 그냥 가능한 분으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김택진. 진 형이 맞네. 김택진. 멋일라나 모르겠다. 김택진.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연블리님과 함께 오늘도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볼 텐데 오늘 한 10분 정도 남았고요. 먼저 그러면 리포트들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요새 뭐 은행주들도 좀 많이 관심들은 없긴 한데 카카오뱅크도 좀 안 좋고 일단 하나금융의 최정욱 애널리스트가 일단 은행 업종을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6월 이후로 그 미국의 10년 금리가 좀 빠지면서 은행주도 정확하게 이제 동행하면서 좀 주가가 부진하다. 이렇게 좀 그 최근 흐름을 좀 적어줬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좀 그 높아졌다. 일단 코로나 금융 지원 추가 연장이 일단 유력해졌기 때문에 네.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일단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좀 이어졌는데 일단 이게 멈췄고 카뱅 이제 코스피 200 때문에 은행들 좀 수급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사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8월 기준금리 인상,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높아진 상황이니까 은행주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또 테이퍼링 시기도 좀 논란은 있지만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완만하다면 경기 확장 국면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경기와 금리에 베팅할 시간이 좀 돌아왔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실적 상향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배당 투자 수요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된 은행 그 전체 순이익이 일단 18.5조 원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5% 그러니까 내년도 순이익을 좀 5%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지금 5.9% 정도.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예, 은행주 한 연말에 5.9% 배당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사실 많이 없긴 없는데 지금 일단은 좀 뭐 리스크들도 완화됐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그런 좀 의견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SK증권의 한대훈 이분이 그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트코인 보고서를 되게 자주 쓰시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사실. 아, 급락했어요?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네, 어디더라? 네. 뭐 엘살바도 네. 거기서 이제 법정 통화도 오늘부터 네. 계신데 네. 그날 빠져버렸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인데 네. 일단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을 예고했던 엘살바도르가 달러와 함께 이제 버파로서 지위를 일단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제품 및 재화 구매나 세금 납부에 비트코인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국 국민들의 혼란을 덜기 위해서 일단 이제 비트코인과 달러 변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1.5억 달러 기금을 조성했고 전 국민에게 그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라는 게 있나 봐요. 치보? 예. 네. 요게 이제 비트코인 지갑인데 3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제 전 국민한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기사 찾아보니까 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치보 이거를 이제 앱을 다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받을 수가 없나 봐요. 뭐 난리가 났대요. 막 접속이 안 나도 많이 몰려서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술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팔 수도 있는 거 이거? 이제 받아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본인. 그 매물 다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급락.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발 매물 폭탄. 아, 그런 이슈가 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이제 이걸 법정 통화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그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수수료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좀 수수료가 지금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오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지 않은 엘살바도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수수료 자체가? 네, 수수료 자체가 조금 약간 이제 거래할 때 수수료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대기되어 온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이걸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 속도가 되게 좀 그 느린 거래 속도와
그 높은 전송 수수료가 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해결하는 이게 하나의 솔루션인가 봐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내에 모든 걸 다 저장하는데 이건 이제 오프라인 쪽에 별도로 다 기록을 해놓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확장성 뭐 문제는 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수수료가 좀 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이 좀 되면 엘살바도르에선 좀 이제 좀 쉽게 거래되니까 거래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좀 확장성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빨리 좀 확산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이 솔루션 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제 국가가 됐는데 수수료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서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또 비트코인 흐름이 펼쳐질지 한번 좀 흥미롭게 지켜보자 뭐 그런 보고서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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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뭐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증시 일정은 아까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가 오늘 좀 출범을 하게 되고요. 미국 그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일단 이제 오늘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연준에서 미국 경제를 좀 평가하고 있는지 뭐 오늘 저녁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약간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신한증권의 최대원 애널리스트가 뭐 삼성전자 워낙 또 주주분들이 많고 많이 좀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긴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크게 넓고 좀 볼 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단기 메모리 업황 우려에 너무 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일단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일단 첫 번째가 메모리 업황 우려는 지금 IT 수요가 좀 감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때문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약간 이제 확진자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고점 찍고 지금 이게 딱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DRAM 현물 가격 하락세도 조금 이제 완만하게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그 두 번째가 폴더블폰 확산 효과. 네. 지금 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폴더블폰 자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잘 팔리면은 부품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반도체도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뭐 메모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비메모리. 네. 네. 요거까지 같이 다 들어가니까 폴더블폰이 잘 팔리는 것도 실적에 영향을 뭐 안 주겠지만 크게는 그래도 좀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15.2조 원 정도 20.7%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고 메모리 단기 업황 우려는 일단 상당 부분 일단 반영이 됐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만회하는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로 올라갈 기업은 아니지만 좀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58분, 59분 가까이 됐고요. 네. 아, 장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약간 살짝, 하락 느낌이네요. 살짝 약보합 네, 출발 좀 네.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좀 약간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뭐 금융상품 못 팔게 한다며요. 그 뭐 비교해서 이렇게 네. 그 약간 중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광고 받고 네. 그거를 이제 25일부터 못 하게 한다. 금융 상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페이 같은데 딱 들어가시면 뭐 신용카드 추천도 해주고 아~ 금융 상품 뭐 이런 거 보험 상품 비교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광고로 보지 않고 중개로 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금융 당국에서 25일부터 못하게 한다라는 그 언론 기사가 하나 뜨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큰가요? 큰 거죠. 아, 큰 거예요? 비즈니스 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네. 아, 네. 이게 굉장히 큰. 그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 아, 네? 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기 뭐 이런 비상장 기업에 무슨 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보면 뭐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그런 유니콘도 되고 그런 회사들도 그걸 잡겠네. 예. 아, 그럼 어쩌면 이게 또 일종의 약간 규제 신호탄 뭐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예. 어쨌든 주가가 사실 뭐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들인데 예. 약간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의 빅테크는 대부분 올랐는데 네. 그 이슈 때문에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출발이 영향을 받긴 하네요. 예. 1.57% 빠졌고요. 예. 네이버가. 그래서 양사 모두 아, 벌써요? 네. 1.4% 네이버가 1.4% 카카오가 1.9% 지금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두 개업 시작을 했군요. 네.
일단 지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어제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좀 빠진 영향도 일부 있지만 네. 우리 한국에선 지금 일단 네이버 카카오 영향으로 좀 하락 네. 출발했고 삼성전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보합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4% 정도 네.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1에서 2%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최근에 빠졌던 카카오뱅크는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1.3%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크래프톤도 0.9%. 그래서 최근에 물량 부담 우려 때문에 빠졌던 그 이쪽 카뱅하고 크래프톤은 반등하고 있고 NC소프트가 어제 뭐 자사주 매입하나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좀 약세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규 상장 기업하고 SKI테크놀로지 또 하나솔루션, NC소프트 같은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 금호석에도 최근에 좀 강세 계속 이어가는 그러네요. 것 같고요. LG이노텍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조금 반등한 이유는 이제 애플이 9월 14일 날 아이폰 13을 공개한다고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공개 앞두고 좀 관련해서 약간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두산중공업 좀 일부 빠졌고 LG전자,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인데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기업은 없고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1% 이상 오늘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고 네. 그 외에 뭐 롯데정밀학, 동국제약 이런 기업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요. 수소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표 주자죠. 현대로템은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8% 정도 약세를 일단 오전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좀 부진한 상태인데 2차 전지 어제 소재주들이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좋습니다. LNF가 2% 이상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해줬고 펄어비스가 한 1% 정도 올랐고 그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기업인 그 대주전자 재료가 요새 굉장히 날아간다며? 좋은데 예, 오늘도 한 1% 추가로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빠지는 기업들은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테스나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은 일단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주식들 난리 났더군요. 뭐 네,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아프리카 뭐 기닌가 뭐 거기서 쿠데타가 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알루미늄 그 원 네. 네, 네, 네. 알루미늄 강이라 그러나 그거 많이 하는 거 아니죠. 하여튼. 요새 알루미늄도 뭐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또 폭발한다는 거죠. 공급이 수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약간 이제 대형 기업들의 주가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포인트. 코스닥은 어제도 좀 올랐는데 오늘은 하락 압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0포인트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이제 166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63억이라서 매도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어제는 아침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를 좀 했는데 일단 아직은 뭐 3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매도 네. 규모는 크진 않고요. 주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이제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 서비스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게임 이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 같고요. 어제 가장 많이 샀던 철강주도 한 48억 정도 일단 오전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는 오늘 금융업종 아마 카카오뱅크 좀 사는 것 같고요. 운수창고업종. 운수창고업종이 해운주인데 해운하고 항공 쪽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어제는 매도 오늘 일단 매수 쪽으로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약간 좀 어제하고는 다른 좀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기전자는 매수라서 좀 약간 견조하긴 한데 인터넷 이쪽 업종을 외국인들이 오늘 어느 정도 파느냐가 좀 증시 방향을 좀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로 업종하고 섹터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네. 오늘 이제 은행 업종에 이제 카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3% 오르면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은행 업종이 지금 이제 코스피에선 상승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됐고 나머지 섹터는 다 일단 하락을 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뭐 삼화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기업들이 3% 이상씩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장비 회사들도 좀 강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 기업들도
일단 반등에 오늘은 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인데요. 인터넷 대표주, 뭐 백화점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두나무 관련주나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 압력을 일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대표 성장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 관련주, 우주항공, 엔터주 대부분 낙폭을 좀 키우고 있어서 한국 증시는 이제 뭐 아주 극소수 업종 빼고는 대부분 일단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도. 알루미늄 주식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굉장히, 하네요. 보니까 개인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네. 수급으로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하여튼 투자를 하시고 안 하시고요. 뭐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판단이시지만 하여튼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네네네. 같긴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코스피가 0.3 네. 그리고 코스닥이 0.5 정도.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 네네. 오늘은 조금 더 낙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주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리포트 혹시 더 주실 게 네, 있을까요? 좀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신한금융의 이제 박석준 애널리스트가 네. 보고서를 이제 하나 적어주셨는데 신흥국 증시에서 좀 희망을 찾자. 사실 이제 요새 계속 미국 증시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신흥국 부진했잖아요. 근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흥국 약세의 원인은 뭐 델타 변이 확산, 중국의 불확실성, 뭐 원자재 가격 조정, 테이퍼링 우려, 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흥국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봐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의 지금 백신 보급 속도가 일단 가파르게 지금 상승은 하고 있거든요. 현 추세대로 보면은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은 10월 달, 아세안 지역은 12월 내로 2차 접종 인구 비중이 70% 정도. 예.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한 11월 정도로 예상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10월 아니면 11월 정도면 2차 접종까지 70%가 넘어가게 된다. 이러면 이제 집단 면역이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코로나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모멘텀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최근에 약간 경감이 됐고 또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좀 경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재정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 신흥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 국가별 차별화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이제 뭐 IT 뭐 대만이나 IT 뭐 다 마찬가지지만 네. 하반기와 내년도 이익의 상대적 우위에서 한국과 대만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대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이니까 신흥국 또 그중에서도 사실 한국과 중국, 대만을 좀 비중을 늘려보자 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이건 좀 간단히 제가 요약만 했는데 네. 자세한 건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네. 보시면 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희망을 좀 찾아보자는 네. 박석중 위원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약간 요거는 좀 독특한 시각인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네. 공동 번영을 피해서라는 이제 그 약간 자료긴 한데 공동 번영이 그거예요. 이제 중국의 그 공동 부유 약간 그걸 나타낸 건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를 좀 보고서에 적었는데 최근에 인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인도 선섹스 지수가 5만 8천 포인트를 상회해서 아, 사상 최고치를 넘겨버렸어요. 코로나 좀 피크 쳤나 보죠? 네, 거긴 좀 피크도 쳤고.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인도 안 좋게 보는 나라인데 지금 지수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역대 최고치 지금 돌파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럴까? 그러니까 네. 델타 변이뿐만이 아니라 좀 수급적인 이슈도 있나 보니까 그러니까 MSCI 지수를 추정하는 게 신흥국이 있고 네.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을 제외한 펀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게 또 따로 있대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그 iShares ETF로 자금 유입이 7월 말부터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 중국의 그 규제 리스크가 실은 ETF가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신흥국엔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신흥국 펀드에 돈 맡기면 중국에 상당 부분 배분되니까 네네, 그건 네네, 아시니까 네네. 이거 빼줘. 네. 그런 펀드가. 네, 그런 펀드. 그쪽 오케이. ETF 이제 패시브 펀드죠. 네. 그쪽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국에도 나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는 한국이 13% 정도예요 비중이.
근데 중국을 제외하면 19%가 넘는데요. 그러겠죠. 이 비중이 훨씬 높아지죠.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이 차지한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펀드들이 인기를 얻으면 한국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그런 좀 일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네, 네. 수급적으로 좀 독특한 시각이긴 한데 일견 뭐 중국 외 쪽으로 만약에 자금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인으로 인도네시아가 인도가 사상 최고치를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한국도 그 수혜를 좀 일부 받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자금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네. 중국을 포함한 게 훨씬 크겠지만 이런 좀 시각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요 정도. 요 정도만 할까요? 왜 이렇게 짧게? 아, 그냥 더 할까요? 30분인데? 아니, 이제 일찍 네. 시작하셨으니까. 아, 아니, 아니, 뭐 더. 화장실 가셔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화장실은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네, 나도 네.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방금 이제 그 이제 현대차 그 전문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하신 네, 아, 부사장님이신가요? 네. 돈이 많이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우리 여미사께서 승진을 제일 빨리 하셨다면 네. 자동차업계에서는 김세훈. 아, 그냥 처음 뵀을 때는 이사였거든. 네, 전무대시더니 바로 부사장에. 아,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네, 오실 때마다. 아, 작년에 제가 분명히 전무님으로 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아, 부사장. 작년에 뭐 우리 저 염 차장님으로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네. 쌍벽입니다, 쌍벽.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보면요, 그 증권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모든 증권사가 다 현대차 리포트 하나씩은 다 나왔을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용들이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그냥 뭐 오늘 그 신영증권의 문영권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만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현대차 이제 수소비전 발표를 했고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적어줬는데 일단 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걸친 추가적인 제휴 확대를 얼마나 잘하느냐. 왜냐하면 수소 생태계는 한 개 업체가 지금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업스트림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정유 공장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원유가 오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이 업스트림, 그렇죠. 네,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거죠.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정유 공장에서 생산된 물질을 이제 화학 제품으로 가공하는 거. 이걸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업스트림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려면 현대차 혼자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넓어져야지 좋은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당연히 현대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큐민스라는 회사랑 MOU를 했고 또 그 사우디 아람코 여기랑 탄소섬유 분야에서도 지금 제휴를 하고 아람코요? 예, 아람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탄소섬유 분야에서 아람코가 세계 최대 아람코. 예. 아, 그 탄소섬유도 해요? 아람코가? 저도 이거는 좀 여기 보고서에 아람코라고 적혀 있는. 아람코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요? 아 세계 최고. 정유 아람코를 예, 약간 그쵸.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시청은 뭐 세계 최고겠지만 주로 이제 나는 사실 예전 예. 10년 됐나 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출장을 한 두 번 갔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거기가 하루에 3억 불씩 번대요. 그냥 원유 팔아가지고 하루에. 네. 그 유명하잖아. 거기 왜 페라리 타고 네, 택시하고 교통 아저씨, 네, 저 교통 경찰. 근데 그때 이미 아부다비 국부 펀드는 신재생 에너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10년 전에 10년 전 더 됐죠. 더 됐어요? 2009년도 이럴 때니까. 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게 저 어떤 돈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원래 이제 아랍 상인들이 유명했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그렇죠. 네. 자, 두바이 한번 갔다 오신 그 자랑이 이제 필요하셨던 거죠? 두 번. 두 번입니다. 한 번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투하했습니다. 네. 네. 놀러 간 거 아니고 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들과 지금 제휴를 하고 있고 유럽 수소사 분야에서도 아이네오스라는 이제 회사하고 이제 협력을 잘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나 더 계속 외연을 늘리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네. 도요타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현대차 수소 얘기하면 도요타도 따라오는데 도요타도 지금 계속해서 연료전지라든가 2022년도에는 그 BMW X5라고 X5 그 SUV 아시죠? 알죠. 그게 거기에도 연료전지를 공급을 하나 봐요 도요타가. 수소차 모델러도 나오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도요타가? 네, 도요타가 2022년 출시 예정인 BMW X5에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네, 돼 있네요. 근데 그게 SUV 모델 아무것도 찝찝하세요? 찝찝. 왜 혀를 끌끌 자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렉서스하고 그렇게 경쟁하는데 거기 걸 갖다 쓰면 어떻게 해. 현대차 아, 제네시스 아직 모르니 여기 걸 갖다 써야지. 같은 스택이라도. 아, X5랑 도요다 뭐 렉서스 그렇지. RX 뭐 이런 거랑 네. 경쟁하는데 네, 현대차도 하겠죠. 현대차도 이제 이번 계획에 수소 연료 전지를 외부 회사에도 공급하는 게 목표니까. 뭐 좋은 뉴스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벤츠로 가. 예. 네. 아, 현대는 벤츠랑 가고. 네. BMW 이제 우리 그냥 네. 없는 걸로 갈까요? 그래. 뭐 여기서 아, 다 결정돼. 아, 전 세계 경제는 여기서 다 결정돼. 이 스튜디오에서 야, BMW 끝. 이제 벤츠. 예. 네. 자, 그런 네. 뉴스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수소차 보급을 좀 아, 수소 얘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네. 네. 많이 나온다니까. 예. 네. 네.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주로 수소차는 그건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하셨겠지만 그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 이런 쪽 뭐 아니면 열차, 선박 이제 운송 수단으로 많이 좀 쓸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지금 뭐 최근에 전기차 업체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단 수소차도 보급이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다가 사실 어제 뭐 저녁 그 방송에서 잠깐 뭐, 언급했지만 그 심각한 거예요? 뭐 아 전고체? 네 전고체. 뭐 그거 저도 유튜브로 보긴 봤는데 네. 모양이 되게 좀 독특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되게 짧은 거 그러니까 잠깐만 보여져가지고 고속도로 주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10초짜리로는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뭐 2020년 6월부터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작년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운전을 해가지고 일단 요 데이터를 그 한번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도요다 입장에선 공개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이게 뭐 2025년도에 이제 양산이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도요타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테스트 과정이에요.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 그건 뭐 원래 알던 얘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보여준 거죠. 우리 이런 차를 지금 만들었다. 한번 이제 약간 보여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바로 그 전기차에 탑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기사들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그러니까 거기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부터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이브리드부터 먼저 넣어놓고 아. 좀 더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네. 완전 이제 전기차에는 뭐 2025년 이 정도에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2025년 아.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났다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크게 바뀐 뭐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는 네.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전문가 분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모셨었는데 전고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또 도요다 한번 모실까? 도요다? 도요다 누구 아는 분 있으세요? 아니 뭐 전화 해보는 거지. 모시모시. 스미마셍. 오이시데스. 아, 나카무라상. 한번 트라이 해봐. 도요다 상을. 도요다 아큐어야 뭐 오겠나마는 거기 뭐. 한국 법인 또 지사 있을 거 아닙니까? 아, 한국 법인장. 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자 그러면 해봅시다. 안 나오는 건 뭐 그쪽 책임이야. 네. 우리는 연락할 겁니다. 연락하는 거지. 뭐. 네. 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도요다는 그러니까 도요다의 혼다 상은 없나? 아 도요다 도요다 사장인데 이름이 혼다다. 사장이야. 아내 이름이 니산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여미사님도 좀 같이 좀 껴주세요. 네.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놔두실 겁니까? 아 혹시 뭐 어떤 뉴스가 있나 좀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혹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게스트했잖아 처음에.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미사님과는 이 정도로 예, 네,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오늘 저녁은 어제... 아닌가요? 저녁은? 네, 오늘 저녁 아니죠. 더 이상 혹사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싫더러. 힘들어. 아, 힘들죠. 아침 저녁으로. 자, 우리 염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이랑 모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